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집에서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참치 김치찌개를 끓였고요. 명란 계란말이와 소세지와 불고기는 시켰습니다. 그리고 쌈장 여기 있고요. 오늘 쌈 먹고 우리 김치찌개 같이 먹을 거예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밥도 제가 했습니다. 쌀밥. 침샘이 그냥. 아, 근데 김치찌개만 밥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살짝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이번에 고기 살짝 올리고, 어머, 약간 얇은 고기 쓰셨네요. 싸서. 쌈쌈쌈. 밥 올리고, 쌈장 살짝 올리고, 요번에는 계란. 이번엔 노른자 올려서 김치도 살짝 올려서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소시지. 그렇다면 제가 쌈을 사서 없애드릴게요. 여기 쌈이, 근데 쌈은 역시 고기가 제일 낫긴 하네요. 쌈은 고기네. 김치찌개로 이래도 제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언니? 이미 찍어져 있습니다. 아마 거의 초반 영상에 있을걸요?
내 옷은 버너입니다. 이따 식으면 끓여 먹으려고요. 언니는 한식 드실 때가 제일 좋아요. 저도요. 저도 한식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한식 최고. 살짝 다 섞지 않고 살짝만 비빔비빔해서 여기다가 계란말이 올려야지. 밥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후식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티드 도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 도넛 두 개,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오리지널 바닐라, 그러니까 커스터드 같은 그 두 개, 그리고 얼그레이, 그리고 블루베리, 초코, 호두 크림 치즈 도넛. 아, 밤이 아니었네. 호두 맛이었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유부터. 어머. 크림 가득. 어머. 신제품 저도 테스트하러 가야겠네요. 빵 쫄깃쫄깃. 이 치아 자국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이 쫄깃함이 빵이. 요거는 바닐라 커스터드 느낌. 아! 침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크림 가득한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노란 게 다 크림입니다. 이번에는 요거 새로 나온 거 먹어볼까요? 호두 크림치즈. 왜 밤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거 호두마루 맛인데? 그리고 씹히는 거 씨가 씹히는데요? 뭐 무슨 씨일까? 무화과 씨 씹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크림은 지금까지 노트드에서 먹었던 크림의 질감보다는 좀 더 질퍽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루베리 먹어볼게요. 크림 보송. 대박인데. 와인이랑 먹어도 잘 어울려요? 약간 달달하니까. 얼그레이 갑니다. 얼그레이. 노트지는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는 우유 좋아해, 제일 좋아합니다. 초코는 맨 마지막에 먹을 생각입니다. 뭔가 제일 진한 맛이라서. 이번에 우유. 크림이 너무 많이 져서 좀 먹기 힘들긴 해요.
초코 먹을게요. 초코 진짜 진합니다, 솔직히 여기.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초코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초코 우유처럼 좀더 크리미하고 우유 맛이 조금 더 강한 초코 우유 맛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초코 우유 원액을 탄 느낌? 자, 오늘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